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링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바로 이제 좀비 게임인데 레지던스 오브 이블이라는 이제 인디 공포 게임인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이건 뭐지? 일단 1탄부터 깨야 될 것 같은데. 로딩. Follow the patch to the house. 와, 지금 그래픽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좋은 그래픽이고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역시 요즘 나온 게임답게 그래픽 좋네요. 그래픽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정말 고퀄리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도 없는 상태고 얘들은 얘들을 피해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애플 눌러 들어가네. 나 이제 안전해. 여기 잠겨 있습니다. 여기 열리는 문이고요. 시계가 잠겨 있어. 어디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네. 난 제 총알이 다 날았기 때문에. 아니요 친구.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이 없기 때문에. 언덕위의 집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아 조사를 하기 위해 군대에서 나를 보냈대요. 이놈의 군대에 돈도 안 주면서. 아, 후레시 얻었습니다. 언덕위의 집에서 수상한 소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총알 겨우 10발도 안되게 보냈네요 저를요. 탄창이 여기 있네요. 저 15발 보내가지고 너무하지 않냐. 권총 하나 보내줬어. 그 좀비를. 아니야 친구? 너 좀비니? 당황스럽다. 예, 정말 강력한 좀비였고요. 역시 좀비 공포 게임 굉장히 무섭네요. 몸통박치기! 열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지금 손으로 열 수 없고 저걸 이렇게 부실 수 있을 만한 장비가 필요하겠지. 한정훈님 어서와요. 칼도 있네요. 2번이 총이고 1번이 칼이고. 얘가 이제 김앤팔의 사랑이라는 분인가요? 두 손으로 예의있게 싸달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앤팔아! 니 말대로 두 손으로 죽였다. 변기통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총알. 역시 총알은 좀 차단하지. 안전하고 바꾸고 열고 여기 또 쪽지가 있네요. What we did here cannot be forgiven. Soon I will join them. So sorry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해석해 주실 분은 이렇게 채팅창에 해석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평평평. 아니. 칼 얻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인가? 아, 여기군요. 우리가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하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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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뭐야, 왜 사정거리 길다? 큰일 났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곧 그들과 합류할 거래요. 오, 문을 여니까 문이 가득 찼어. 오, 빨라. 리치가 엄청 길어요. 깜짝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몸 무슨 다리가 톱니바퀴야. 포켓몬인가? 디지몬인가? 헤드를 노리려고 했는데 헤드 판정이 없는 것 같아 이 게임이. 괜히 헤드로 까불다가 못 죽을 거 아니니. 어디로 가야 되니? 테이프는 왜 떨어져 있는 거지? 일단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탄창을 얻는 것 같고 이쪽으로 열리지 않아. 여길 왜 온 거야? 총알 먹으려고?
좀비 목소리가 중저음이다. 그래서 좋습니까? 와, 좀비와 만남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 문이 회복약인가봐. 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아까 보니까 일어나세요. 편하게 죽여줄게요. 편한 곳에 가세요. 총알에 쓰긴 좀 아깝지만 저렇게 있으면 얼마나 성물도 못하고 아쉽겠냐.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여러분들. 인성이 자 이런 인성이에요. 저기 아까 문 안 열렸지? 내가 보기 칼은 너무 쓰기 힘들다. 총알 많이 얻었으니까 돌아가 볼게요. Find out the heaven. 무슨 뭘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Nothing on food. 어 우리 강아지 아닌데? 사람인데? 사람이 내 발로 걷는 건데? 왜 지져? 희망? 좋아요. 와 애들이 다 살아나? 살아나네. 시스템에 한 개. 이게 문을 가면요 여러분들 초기화가 되면서 사람이 살아나네요. 아닌가? 여기 처음 오는데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그래픽이 그 내 초등학교 때 그 싱글 서든 어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열지? 키를 이거 키를 찾아야 된다는데. 키가 여기 있네요. 세 개의 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잠겨 있단 말이지? 그럼 키가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와, 방금 좀 놀랐어. 이런 그래픽에 놀라다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구만. 키를 키 세 개의 키 중간중간 잘 봐야겠는데? 이쪽에 키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장실 변기 뒤에 키가 있다고요? 아 여기 아 진짜 인성이 아주 그냥 제작사의 인성이 의심되는 키 숨기는 곳입니다 진짜로. 이 방에 키가 마저 있겠죠? 역시나.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을 열어주시면은 이 소리는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test subject. 야야야! 아줌마니! 지침 넘어가잖아요. 인 언더그라운드 뭐야 라이벌 맞나? 라이벌러 토리? 라이바라 토리? 알아서 읽으세요. She acting strange. She bite me. 아이 왜래 안 눌려 이거. Yesterday crazy라고 하네요. 지하 실험실에서 실험 주제 잘못된 게 있었대요. 아 레버러토리에요? 아 라이버가 아니군요. 저게 라가 아니군요. 레군요. 저게 연구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이 친구! 헤드샷. 아 그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가 어제 날 물었어. 이상해! 막 이랬던 얘기래요. 이제부터요 긴건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겠구만. 아,
몰테스트 서브젝트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해주시고 이게 아마 퀴즈인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뭔가를 PS I lost grave room key. 룸키가 있나봐. 로스트 잃어버렸대요. Somewhere is 뺑얄. 뺑얄에 이제 그 룸키를 여기 놔뒀나봐. 이 키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나봐요. 난 천재야. 뭐야 사진 열었다니까. 어유 살아계셔. 미국 가세요. 아니구나. 아휴. We were trying of trying to find the excerpt of your use. 해석 쭉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게 계속 꺼지니까 짜증난다. 계속 F를 눌러줘야 돼.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니 이러면? 엘릭서군요, 저게. 고마워요. 불쌍한 인공지능 같으니라. 널 멍청하게 만든 제작사를 탓해라. 아, 신이시여, 우리를 용서해주소서. 그러니까 좀비를 만든 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깜짝이야! 어이, 강아지, 개새끼가! 욕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한테 개새끼란 거는 맞는 말이어서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젊음의 비약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가 좀비를 만든 건가 봐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지? 반대편 가볼까? 나갈 곳이 없어. 계단에 뭐 있대요? 계단에? 여기 계단 없잖아. 계단에 뭐 있다고요? 계단에 총알을 쏘라고요? 아, 총알. 여기 계단 말고, 어느 계단? 여기 계단 말고 어느 계단? 아, 저 양쪽 계단. 아, 총알 말고 스토리요. 여기 뭐총 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고요. 이게 왼쪽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10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 총알 말고. 총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토리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스토리 진행.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아, 저기 안으로? 오케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I need to find the key to the other room in the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해서 키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때리지 못한다. 이제 다안 열리죠. 어이 깜짝이야. 방금 진짜 놀랐다. 어딜 치냐? 여러분 이런 곳에 성적 이런 것들 뭐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란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강아지. 전 강아지를 사랑해요. 쟤는 너 살아있니? 엉덩이랑 끝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여기 열쇠가 여기 있네. 이 열쇠를 얻었으니까 총알 먹고. 후. 이쪽 문인가? 여기 내가 왔던 문이고. 제 팬을 죽였다고요? 아 프린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긴가봐요. 해석부터 드릴게요. 됐습니까? 대충이 됐겠죠? 여러분 괜찮아. 나 이번에 대학교 교양에서 영어 수업 신청했어. 뒤에! 역시나 이 빠른 반사신경. 저는 가끔씩 저의 반사신경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요? 우린 상을 지질문하는 걸 찾아야 돼. 저 또 실험실 가야 돼요? 다시? 아니 실험실은 또 어디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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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굉장히 하였구만. 여긴가 보네요. 마무리! 좋습니다. 열쇠 먹었고요. I'm trying to find the cure and I think I'm close. PS. Shotgun is hidden in the strange room. 샷건도 있나봐. 숨겨져 있는 방이 있네요. 샷건까지 필요하려나 여러분들. 블레오님 잘 자요. 게임이 샷건까지 필요할까? 애들 너무 약한. 아 제가 김엠팔의 사랑인가요? 아까 간호사 옷을 입은 아 저분이군요. 엠팔아 좀 너의 여자친구 누구니? 김엠팔이 이제 이 게임 보내주면서 그 간호사복 입은 자기의 사랑이 있다는데 일단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미안해 엠팔아. 왜 문이 안 열리니? 둘 다야? 안 돼, 양다리는 안 돼. 아니, 아유, 아유, 이거 가려줘 합니다. 아유, 굉장히 19금 게임이네. 어, 저희 방송에 어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저런 장면,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뒤에! 아, have locked the last of the rival. 아, 이게 또 rave.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귀찮다. 넌 안 어려. 넌 충분히 사갔어, 링링아. 나가면 되겠지. 어디로 가야 되니?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난 강한 무기가 필요해. 히든 방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 히든 방은 딱 저기에 필인데 여긴 잠겨 있어. 잠겨 있으면 잠긴 걸 열. 다시 못 들어가. 아, 여기가 맞나 본데요? 어우, 프린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웃 가세요? 아까 그 벽으로 가라고요? 그 전에 폭발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간호사 아저씨, 아줌마 손인데? 아유, 가려줘야 돼, 가려줘야 돼. 매너야, 이거 신사지.
어, 또 들어오셨어. 쟨 리얼 잡아주고. 어, 얘도 안 차네. 아저씨 돌아가셔야죠. 내가 보기에 너는 이 문을 못 와. 잠시만요. 얘밖에 없지. 여기 왔는데 이 스플러를 보니까 이게 뿌시는 게 맞는데 폭발물이 없단 말이지. 김혜선님 잘 자요. 이거 폭발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돌아가자고? 헬리콥터에서 폭발물을? 아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 완전히. 피해버리고. 아까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었죠? 한번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더 빠르다. 아니 스템이 녹았다. 소드 맞어, 소드 맞어. 돌려깎기, 돌려깎기, 돌려깎기. 사과 마냥, 사과 마냥, 사과 마냥 돌려깎으세요. 사과 마냥 여러분들 썰어주세요. 야채 깎는 다음. 좋습니다. 완벽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 승경 김어치! 완벽했습니다. 넌 기어 다녀라 거기. 너희 집이다. 어, 창식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피해버리기! 오면 치고 저 어떻게 해요? 무슨 폭탄이 그냥 거의 소멸급으로 없어지냐? 거의 터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소멸 아니니까 여러분. 아까 샷건 거의 78발에 어, Shotgun is in the supply crate there. It's the better weapon in she 뭐야 security room on the second floor. 일단 그 뭐냐 연구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약한데? 뭐지? 센 거 맞습니까? 2층 보안실에 더 좋은 무기가 있다고요? 2층은 어디로 가죠? 지금 뭐야? 와 얘가 그.. 이 그래픽 얘 이 그래픽 그거거든. 그.. 도네이트? 그 공포게임에서 나오는 애인데. 어.. 박예수님 어서요? 와 저 근육질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이거 생거 맞아? 삼촌이 다른 거 못 느끼겠어. 여기 2층이잖아. 나 보기 2층이야. 내가 오줌 무슨 기저귀 찬 것만이 걸어와요. 들어와 지금. 왜 엄청 많이 주는데? 왜 권총을 왜 총알을 많이 주는지 알겠어.
뭐야? 이건 뭐지? 어쩌라는 거지? 아, 여기군요. 에헤, 에헤, 야, 잡아봐라! 멍청한 놈. 이상하다, 진짜.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도 없어. 빨리 보내줄게, 내가. 그래. 이거 뭐냐? 통화도 없네. 열어. 열어. 샷건이 원래 한 방에 죽어야 되는 맛 아니냐? 샷건이 원콤 맛이 없네. 와, 봐봐, 이거 샷건이야. 건총이네, 이 정도면 데미지가. 이거 리얼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안난 총 얻었는데 총알도 안 주고. 야,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기안난 총도 얻었겠다. 고 투 더 백야드 투 파인드 세이프 컴비네이션 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시 뒷마당으로 가는구나. 얘네들 그냥 무시하면 더 날 것 같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총알이. 여기였나? 금고 비밀번호를 얻을만한 게 있었나요? 사건 총알. 사실 너무 불쌍해. 아주기를 열심히 왔는데 지가 죽어. 비밀번호에 대한 종이를 찾으라고요? 종이를 찾자. 종이를 찾자. 종이가 어딨을까요? 어딨을까요? 여기 있네요. 2177이라고 합니다. 군러. 엠파이님한테 순서 모르 물어보는 게 좋다고요. 평? 평? 이게 순서를 잘못하면 이게 안 맞나 봐. 거의 지금 다 깬 거 같죠, 여러분? 유카토키, 유카토키 키를 얻었습니다. 키를 얻었는데. 다보시죠. 평평 피해버리기.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하실로 가면 되겠죠, 이제. 용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왼팔이한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왼팔? 응? 세계의 안티바이러스를 찾는데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거 순서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어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었다고? 움직이면 안 먹어져. 오류 걸려서 막 3개 먹었는데 2개로 되는 거야. 그게 움직이면은 안 먹는 거지. 근데 네 여자친구라는 사람 뭐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 지금 여기 있는데? 걔네들 다 죽인 다음 먹으면 되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뭐가? 이거 아니야? 내 방송화면 봐봐. 아, 먹을 때 움직이지 말고 먹으라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가서 또 찾고? 이게 추후에 폭탄 같은 거 뭐라고? 폭탄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 그때도 움직이면 설치가 안 돼. 설치가 안 돼? 어쨌든 내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는 차려줬니? 이 여자친구 팬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봤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영하님, 미국에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피가 막 떨어지던데? 어? 피가 막 떨어지던데? 원래 그런 거 좋아해. 아, 그래? 좀 그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말좀 해. 알았어. 아, 근데 여자친구 아니라 내 첫사랑이, 아니, 마지막 아, 사랑이었다니까? 마지막 사람? 이루어지지 못했어.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해? 섹시하잖아. 되게 밝히는 여자 좋아하는구나. 야, 안 들린다. 들리는 것 같은데. 왜안 들리지? 야, 이거 바이러스 다 먹어, 이거 샘플 다 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 이제 나가면 돼. Get out of. 아니, 집을 나가? 아니, 그냥 나가면 돼. 이제 어디에 폭탄 설치해? 그거 언제 나올지 몰라.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너 영어가 나와야 돼. 아니, 영어가 나와야 한다고? 2, 3. 그거 맞네. 5개 폭탄 설치해야 되잖아. 어디에? 돌아다니다 보면 해골 표시가 있거든? 거기에 5가지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좀비가 외부로 나가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 찾아다녀야 돼? 쓰레기 되게 탄탄하네요. 그럼. 아니야, 재밌어. 막 되게 스펙타클하지 않아? 스펙타클. 가끔씩 네가 영어를 잘 모르나 싶어. 영어? 나 이번에 그거 들어봐. 내가 얘와 싸우고 있어서 목소리가 잘안 들려, 친구. 누구랑 싸우고 있어? 돼지 새끼. 근육돼지. 돼지 새끼, 지금 너나 저격했냐? 어? 거기에 돼지 안 나와. 나 폭탄 설치됐어. 다섯 개지? 다 했어? 하나. 하나 설치했다. 다섯 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정도 속도면 다섯 개 금방이야. 믿을게. 아니, 니 첫사랑이 계속 깔짝대, 어떻게 이거? 거기 내 첫사랑 왜 이렇게 많아? 보통. 너 설마 그냥 아무 여자 다 꼬신 다음에 다 첫사랑이라는 건 아니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아, 나 어떻게 하나 오류 떴어. 그게 아까 말했잖아. 그게 먼저 좀비를 다 잡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돼. 근데 하나 오류 떴으면 어떡해? 다시 해야지 뭐. 처음부터? 아니, 그거 자동 세이브야. 죽어? 아니, ESC 눌러서 컨티뉴 누르면 돼. EXC 끊긴 거 없는데? 아. 뭐라고? 자동 세이브라며. 스타트 누르면 돼? 아. 괜찮아요. 네, 잘 자요, 요르님.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잡고 가면 솔직히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잡고 가. 그거 움직이면 설치 안 된단 말이야. 계속 가만히 쳐맞으면서 설치하고 있어, 지금. 그래, 그거야.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총의 데미지는 똑같다. 그런 거 같더라. 설정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샷건인데 샷건이 아니거든.
난사라고 들어봤어? 어, 저 뭐. 역시 나쁜 난사들 여러분. 아, 우리 ACN이 한님 어서오세요. 세계. 아유, 미안합니다. 여자 화장실이었군요. 내 첫사랑 건드렸냐? 너? 내 첫사랑 건드렸냐? 혹시? 나 다 죽였어, 네 첫사랑. 죽였다고? 어. 괜찮아. 또 찾으면 돼. 멋있는 마인드야. 난 너의 그런 마인드. 쓰레기 같은 마인드. 뭐라고? 네 개 설치했어. 네, 다 설치했어. 하나만 더 피해버리기. 왜 안 열릴까? 이거 무슨 좀비들은 솔직히 랜덤으로 랜덤으로 나오냐 이거? 그런 거 같. 다섯 개 설치했는데 왜 안 터져? 그거 설치하고 너 나가야 돼. 그래. 나 나갔는데 왜 안 나가지? 나가졌다. 어? 야하 나시다! 와 좀비 왜 이리 많냐? 이제 무슨 달리는 거 나루토야 최소. 예 여러분들 폭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래픽이었고요. 역시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역시 멋있네요. 이렇게 좀비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고서 좀비들을 밖에 세상에 못 나오게 겨우 군인 한 명이 모든 걸 처리한 상황이었고요. 여러분들 여우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치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명작 게임 레지던스 오브 이블이라는 게임 여기서 녹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잇! 마당에 있는 애들은 결국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좀비가 다 물었거든요. 마당에 나오는 애들은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